쩌이모씨 나마스테, 메로남 남희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삼진오팀이고요. 10기입니다. 나이 몇 살인지 잘 모르시겠죠? 계산하지 마시고요. 저는 네팔이 첫 해외 선교입니다. 국내 고성 선교만 계속 갔었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가려고 이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대로 순교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 선교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기도만 했었습니다. 너무 간절했었고 또 네팔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했고 또 선교 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1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네팔 가기 전에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밀린 일들을 다 해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바빴고 몸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행차 간다고 하면 제가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가고 하는데 그 영적인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냥 내추럴하게 볼 수 있도록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몸을 싣고 가면서 카톡을 다 꺼버렸습니다. 그 모든 일에 이제 일을 떠나서 그 하나님이 일을 하면 나는 하나님은 저의 일을 해 주시겠지 하고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첫날 그 카트만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웠었고요. 그래서 저녁만 먹고 방을 배정을 받고 바로 이제 잠을 잤는데 제가 첫날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우리가 그 가는 길에 도로가 1차선이었는데 커다랗고 그 산 같은 검은 소가 누워 있었습니다. 가야 하는데 그래서 다 걱정 어린 눈으로 이제 다 걱정을 했는데 그 소가 죽은 소였습니다. 근데 그 검정 소를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데 황원우 목사님도 막 왔다 갔다 하시고 근데 전병 목사님이 쫙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지시 딱딱 하시더니 그 소를 어떻게 치워버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그때 제가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아주 생생하게 꾸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꿈을 전혀 꾸지를 않았는데 그 다음날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포카라로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포카라로 이동하는 중에 길가에서 제가 검은 소를 봤습니다. 두 마리를 봤는데 한 마리는 이제 송아지였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은 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환우만 보다가 그래서 그 네팔이라는 그 나라는 제가 시골에서 어릴 적에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다지 뭐 한국과 다르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먼지 많고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았고요. 제가 한 그 사역은 뭐였냐면 그 난타하고 이발팀에 들어가서 돕게 되었습니다. 그 난타는 제가 난생 처음 이 북채와 북을 두들겨 봤습니다. 근데 정말 다들 막 못하는데 이 손발이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도 잘하신다고 막 칭찬해 주시고 또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나게 그냥 두들기기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발팀은 또 이제 들어가서 굉장히 신기하고 놀란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우용 집사님은 이 클리퍼 있죠. 이게 바리깡 이걸로 아주 신기술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게 기술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이게 참 희한하게 만들어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네팔리 스타일을 구축을 하시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 그 미용 학원까지 다니셔가지고요. 또 미용을 또 하셨고 또 집사님 장로님께서는 또 군대 시절에 했던 그 시절로 또 머리를 다 자르셨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그 아이들이 보면은 그렇게 뭐 환경이 좋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아세요? 이가요. 하여튼 얘들이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까매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까지도 어떻게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도망가는 자매가 있었어요. 양유선 집사님이라고. 네, 도망가고. 근데 이가 얘가 살려고 막 튀어 올라 이렇게 몸쪽으로 이렇게. 근데 뭐 그런 것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역을 하면서. 아, 열정은 기술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술을 능가하는 힘이 있구나. 그걸 많이 깨달았고요. 또 이 스킬보다는 터치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막 대고 머리를 막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뭐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시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따뜻하게 만져주고 눈빛 맞춰주고 사랑해주고 어루만져주고 또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점심 식사도 정말 저희 미용 이발팀은요 식사도 잘 못했어요. 사실 다 가고 이렇게 가면 라면이 없어요. 물도 없고. 그래서 서로 막 라면 그 신라면 하나 있죠. 반 나눠서 같이 먹고 그랬는데 그래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뭐 끊임없이 이렇게 와주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네, 이렇게 기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또 이렇게 탁 쳐다보면 안다 푸르나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힘이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멀리 이렇게 쳐다보는 그 힘이 또 다시 또 일을 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아이들의 그 눈빛을 보면서 또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 또 잊을 수 없는 건 뭐였냐면 제가 마지막 날 사역에 그 박터풀 교회에서 그 쫀드라 목사님 그 교회였죠. 거기서 이제 제가 쫀드라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몇 명 올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50명 정도 오신대요. 그래서 50명 갖고 되겠어요? 한 500명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 좋아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갔더니 정말 실망했어요.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논두렁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그 브레멘의 음악대 아시죠? 그것처럼 논두렁길을 한 10분 동안 산으로 걸어가는데 이제 거기서 막 피리도 불고 북도 치고 무슨 그런 음악대처럼 산으로 산을 올라갔습니다. 이제 거기는 건물 짓는 데도 많고 조금 건물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들이 그때는 이런 그 문화 사역도 없었고 또 뭐 찬송가를 하는 뭐 오디오 이런 것도 없었고 또 이발 기술도 없었지만 그분들이 걸어간 그 길이 이 먼지 풀풀 나는 그 열정 하나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 가지고 걸어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난타 공연을 하고요. 그 정자나무 아래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난타 공연을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하고 내려오지를 않아요. 산 위에서도.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걸 보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공연을 하고 또 산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집에서 막 이렇게 내려오는. 근데 저는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실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정말 거기서 정말 그 내려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발 사역도 많이 하고요. 머리 자르러도 많이 내려왔고 교회도 꽉 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 영어도 잘 못하고 한마디만 하면 말이 좀 과묵해집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네팔어도 잘 못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아침마다 들려주는 그 예배 시간에 그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다음날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 히말라야에는 그 예티가 서린이 산다고 합니다. 그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네팔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팔리들은. 근데 그 서린도 하나님이 만드신 있다면 만드신 그 피조물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서린 예티를 믿는 그런 네팔리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바꾸는 게 또 저희 전도의 그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어릴 적 갖고 있던 그 자연인, 그러니까 문명을 전혀 모르고 사는 그런 자연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자연인을 상대로 선교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그 제가 딸들에게도 제가 딸이 고1이 두 명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한테 이제 그 주님의 그 선교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왜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번대요. 그래서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니? 이랬더니 네, 행복해지려고 한대요. 그래서 아, 제가 이 가정 성교가 안 됐구나, 아직까지. 그래서 기도 제목이 더 생겼고요. 꿈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고요. 그 허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 정말 성교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주신 그 귀한 꿈을
물려주고 싶고요. 그 꼭이 사라는 말을 아시죠? 어머, 꼭 이건 사야 해. 그런 말. 예. 네. 근데 저는 꼭이 가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꼭 이건 가야 해. 해외 선교. 정말 같이 여러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